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6절, 사도행전 20장 16절 한 절인데요.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히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정갑신 목사님인데 그 예수향남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이제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참 순수하시고 또 정직하시고 그리고 또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늘 느껴져서 제가 참 좋아하고 또 그 친구 되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정갑신 목사님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이렇게 좋은 목사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 기쁨으로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7시 50분쯤 왔거든요. 7시 50분쯤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집회 시간 30분 전이잖아요. 근데 막 성도님들이 막 뛰어가고 막 그 어떻게 자리를 어디 앉으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막 엄청 빨리 어쩌다가 두 다리가 엉키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엄청 빠르게 이렇게 걸으시는 모습 보고 한편으로 뭉클하고 한편으로 약간 질투도 나고 참 그리고 한편으로 좀 부끄럽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는데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바울 선생님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사실 굉장히 이게 작년 사실은 1년 전에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 말씀을 오래오래 마음에 담게 된 말씀인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성찰해 보니까 작정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작정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들이 흔히 서로에게 하는 말 중에 이렇게 무슨 부탁을 받는다든지 어떤 결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현상 중에 하나는 좀 상황을 좀 보고 또 하는 거 봐서 그때 가봐서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무슨 부탁을 받을 때 좀 볼게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좀 볼게요. 좀 보고요. 속으로는 네 하는 거 봐서 우리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너 하는 거 봐서. 그래서 이런 태도라고 할까요? 이런 태도들이 신앙생활에 연장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좀 하시는 거 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작정한 어떤 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충분히 행할 만한 객관적 요소 그리고 내가 판단할 때 그렇게 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대단히 약간 유보적으로 행동하곤 하는 습관을 성도들의 모습에서 또 저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이 바울을 묵상하는 동안에 바울의 어떤 모습이냐면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는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작정했어요. 작정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만큼 너가 그렇게 작정했지만 그렇게 작정하는 것이 너에게 상당히 불리할 거야. 너에게 상당히 유익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환경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는 거죠. 우리들은 뭔가를 작정을 해도 결정을 해도 그렇게 할 만한
그렇게 할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객관적 요소들이 생기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뭔가 연약함을 이제 조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갖는 마음 중에 가끔씩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들에게 실망시킬 때가 굉장히 많은 주제에 저도 굉장히 실망을 기꺼이 하는데 실망하게 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나 진짜 너 철석같이 믿었거든. 나 너 철석같이 믿었다. 근데 너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철석같이 믿었다는 말조차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너가 내가 기대하는 어떤 바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한에서 내가 너를 믿어줄게라는 전제 속에서 철석같이 믿었는다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유보적 피상성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유보적이죠. 근데 사실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가봐서라는 말은 그때 가봐서 내가 판단할 때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할만하다고 여겨진다면 하겠다는 전제 속에서 하는 말인데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신앙의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왕이냐 이거죠. 너 진짜 하나님이 왕인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냐?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냐. 사실 이 차이가 신앙에 굉장히 큰 그 격차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어떤 피상적인 유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내 마음속에 작정한 바가 없으면 계속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것까지도 내가 판단하는 판단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든다는 거죠. 가장 유치한 예로 이제 저희 부부가 운전하고 어디 갈 때 그런 일이 종종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1시간 정도 걸리 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1시간 전에 이제 출발을 해서 약속 장소에 가다 보니까 이제 트래픽에 걸려가지고 이제 차가 좀 천천히 가는데 빠듯하게 도착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두 갈래 길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쪽이 이제 언젠가 앞으로 이 길이 만나게 되어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이 뻥 뚫려 있는 경우에 제 아내가 말하잖아요. 보통 여보 이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그러면 제가 갑니까? 아내 말을 듣고 갈까요 안 갈까요? 고맙습니다. 제가 워낙하게 생겨가지고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죠. 갑니다. 어떻게 아내께서 말씀하셨는데. 못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근데, 이쪽은 좀 그래도 조금 진행하면서 한 시간 내로 도착할 것 같은데 이쪽은 금방 이제 뚫리는, 뻥 뚫려 있으니까 이제 갔는데 아내 말을 듣고 갔는데 이제 한 5분쯤 가다 보니까 막혔는데 꽉 막힌 거죠. 진짜 완전히 꽉 막혀서 이제는 약속 시간을 못 지키는 게 100%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참 이런 얘기는 해야죠 예의상 이찬수 목사님 참 존경하는 이유가 이렇게 정돈이 돼 있으세요. 뭔가 여러분도 느끼시죠? 뭔가 이렇게 정돈이 돼 있으세요. 물론 피눈물 나는 이제 물 밑에서 오리발이 이렇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저는. 저는 굉장히 정돈이 안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말할 때도 벌써 이렇게 톤이 자꾸 올라가기, 이따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톤이.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저 같은 다혈질은 이제 아내가 제안한 그 길을 갔는데 꽉 막혀 있는 걸 보면 확 올라오는 거죠. 확 올라오고 입이 다쳐요, 쪼잔해가지고. 입은 다치고 열은 올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압이 증가하면서 눈이 이제 충혈되면서 속으로는 계속 말하는 거죠. 왜 말해가지고. 그때 왜 말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두지. 왜 말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아내가 저랑 지금 30년째 사는데, 눈치가 지금 백단인데, 제 얼굴 딱 보면 모르겠어요? 여보, 그냥 가지 그랬어. 그냥 가지 그랬어. 이쪽으로 안 가고. 속으로는 말할 거야. 내가 뭐 당신 이 길로 안 가면 때려 잡수신다 그랬어. 뭐라 그랬어. 왜 가져가지고. 왜 따라왔어.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죠. 여보 그냥 가지 그랬어.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이 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 당신이 말했는데 어떻게 안 가. 그 말은 왜 말했어 그 말이잖아요. 말했는데 어떻게 안 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 들었어. 진짜. 생각해보면 말 진짜 안 듣거든요. 근데 그런 때는
당신이 말했는데 어떻게 안 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제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좀 유치한 예를, 좀 알량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죄송한데 이런 종류의 일들이 굉장히 겉으로 고상해 보이건 고상해 보이지 않고 유치해 보이건 간에 일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이 없는 게 처음부터 문제였어요. 상황 봐가면서 우리는 상황주의자들이고 결과주의자들이고 피상적 유보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나에게 보다 더 유리할 것 같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 아내가 저에게 제안해서 텅 빈 길로 가자고 그랬을 때 정말 끝까지 뻥 뚫린 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덕분적 굉장히 많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상당히 생긴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내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반드시 도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성령에 매여 여러분 20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여러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되 오순절 전에는 반드시 도착해야 되겠다는 어떤 내 속에서 건강한 압박감을 계속 주셨겠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반드시 가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문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는 하는데 감동이 약간 이렇게 쌈박하질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단어를 잘 써요.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감동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경고적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경고하면서 그 다음 바로 다음에 23절 있죠. 우리가 알듯이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좀 정직하게 제가 한번 직면해 보려고 했어요. 내가 신앙이 굉장히 좋을 때가 아니라 내가 굉장히 흔들리고 여기저기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내 자신이 굉장히 내면이 허약해져 있을 때 혹은 내가 내면에 어떤 욕망을 추구하려고 할 때 어떤 상황이 나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명백하게 입증되는 상황이 될 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 왔던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자, 사도바울 선생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긴 했지만 계속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사도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릴지 모르고 너가 어떤 결박을 받을지 모르겠다. 심지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뉘앙스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하여튼 내가 장담 못한다. 각오해야 된다. 죽을지 모른다. 어떤 결박과 환난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딱 그때 뭐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제가 처음에 개척하기 제가 7년 전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하기 전에는 이제 서초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그 교회에 덕이 안 되니까 저를 이제 몰아내서 개척을 시키려고 너무나 강하게 개척에 감동을 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개척을 딱 결정했을 때 제 마음속에 왔던 그 감동은 송파 지구였어요. 송파 위례신도시. 아까 이제 목사님 위례신도시 얘기하시던데 위례신도시 송파 제가 이제 처가도 송파고 제가 송파 쪽에 오랫동안 살았고 서초동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그래도 나에게 좀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한 3-400명은 따라와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굉장히 환상 속에 착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일신여상 강당을 빌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이제 먹으려고 하던 차에 제 친구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친구 하나가 화성에서 목회를 해요. 경기도 화성.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개척한다며? 응. 어디서? 송파에서 하려고 그래. 너 거기서 하지 마. 왜? 너 맨날 그렇게 편하고 좋은 곳 그런데 분당 이런 데서 개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 너 그 나이에 제가 47살에 개척을 했는데 너 그 나이에 개척하는데 이제 마지막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곳에 가서 해야지.
어디가 의미 있는데, 아니 적어도 그 도시가 좀 어둡고 그리고 빛이 필요한 도시여야지. 근데 왜 화성이야? 화성은 살인의 추억이잖아. 살인의 추억. 여기 살인의 추억, 이 오명이 있는 도시에 와야 된다.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굉장히 저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도전을 했고, 제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 자존심에 굴복해서 제가 화성, 그래 나 화성 갈게. 그래서 이제 화성으로 간 거거든요. 제가 화성에 있습니다. 지금 화성 사람이에요. 화성댁. 그런데 만일 이제부터는 상상인데,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너 화성에 가기로 했니? 각오해야 된다. 가면 어떤 환란과 핍박이 너를 만날지 모르고, 살인의 추억, 그 살인자 아직 안 잡힌 거 알지? 너 여덟 번째 희생자가 될지 모르니까 잘 생각해라. 이렇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도전을 하신다면 제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유치한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들이요, 예배실에서는,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는 진짜 순교자가 다 됩니다. 뭐든지 할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나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못할 거예요, 대부분. 사실 우리의 일상으로 딱 들어가면 굉장히 계산적이 되고, 굉장히 상황적이 되고, 굉장히 유보적이고, 그리고 그때 봐서라는 태도로 사는 게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근데 바울 선생님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마음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도 갔고 두로라는 곳도 가는데, 두 곳에 갔을 때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아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여러분 21장 한번 보시면, 21장 우리 알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2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이제 제자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두로라는 곳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어떤 감동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결박과 환란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바울이 받았던 동일한 종류의 감동을 받았겠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음에 이들의 결론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훨씬 더 바울보다 열등하고,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고난주간 특별 집회에도 안 가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능해져가지고 이렇게 분별력이 없이 성령의 감동을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은 아직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때가 아니야. 아직은 이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많고, 예루살렘에 지금 안 가더라도 나중에 가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뿐이라고 이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즉시 이들은 사도 바울은 지금은 예루살렘에 갈 때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10절부터 보시면, 10절에서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인데,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띠를 가지고 바울을 결박하고, 이런 환란과 결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환란이 있을지 모르겠고, 당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아가보의 말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단정지었어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확실합니다. 똑같은 성령의 감동인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해석했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라,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가라라고 결정했단 말이죠.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 내 문제라면 나 죽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 남의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객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마음에 정한 바가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가 나 성령 감동 받은 거야 라고 말할 때 성령의 감동 받았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도 내 마음속에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정말로 내 속에서 그럴 법한 그리고 합리적인 객관적 타당성이 있느냐 객관적 가능성이 있느냐에 비추어 볼 때 맞는 스토리면 내가 따라가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성령의 감동도 내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최근에 어떤 제 이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근데 몇 달 전에 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할 때 형 걱정하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굉장히 안심이 됐고 마음이 든든했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좀 편했어요. 근데 이제 몇 달 지나고 며칠 전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현실 얘기를 계속했어요. 현실적으로 어떤 게 더 타당하고 어떤 게 더 가능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가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두 시간을 촥 이제 굉장히 합리적이고 괜찮은 이야기를 두 시간 동안 들었는데 두 시간 대화하고 나서 갑자기 제 마음 속에 엄청난 공허감이 찾아왔어요. 왜 이렇게 공허할까 생각하고 나서 딱 제가 들어온 게 빛이었어요. 빛.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빛이 분명하면 현실적 타당성과 현실적 가능성이 없어도 가는 거고 현실적으로 아무리 타당하고 아무리 가능성과 합리성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빛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게 우리들이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현실적 가능성과 현실적 타당성과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때는 내 마음에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빛이 흐려졌을 때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마음속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할 때 그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히 되는 것이 그의 모든 삶의 날마다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게 그저 우리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해보는 것과 굉장히 다른 차원이에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더 깊은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찰랑거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깊은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바울이 생각했던 그 깊이, 예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깊이가 바울 속에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지만 적어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어떤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라는 말씀이구나 혹은 죽더라도 가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단번에 해석되는 거예요. 단번에. 갈등의 소지가 없어요. 왜? 날마다 죽는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알게 됐어요. 목회하면서 복잡해질 때 목회하면서 제가 심플해지지 않고 너무 복잡하고 설명이 많고 구구절절 뭐가 많고 자기 디펜스가 너무 강하고 이렇게 될 때는 뻔해요. 항상 뻔해요. 결국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결국은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살려고 할 때 복잡해지더라고요. 바울 선생님은요, 정했어요. 죽는 방식으로. 그런데 핵심은 어떠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는 방식으로 살겠다. 근데 이 죽는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저희 교회 이제 분당우리 교회도 엄청 젊은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도 좀 동네가 젊어서 저희도 성도들의 80% 정도가 30, 40대예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계신데 그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 강남에 그 좋은 교회를 두고
이렇게 시골까지 화성까지 내려와서 개척을 하셨어요. 참 목사님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는 그 말을 이제 웬만큼 즐기는데 사실은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권사님 아니에요. 저는 개척하지 않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개척하지 않았으면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개척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진심이거든요. 진심이에요. 제가 희생한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개척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냐를 생각할 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누군가가 어떤 뭐 도시에 큰 교회를 두고 저 시골 낙도 오지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할 때 그것이 죽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그런 목사라는 자기 명예를 더 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가 죽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질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치열하게 질문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일생을 바쳐 헌신했어. 그거 죽은 거 아니에요. 일생을 바쳐서 헌신했어. 나보다 더 헌신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하나도 안 죽은 거죠.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는 게 죽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저 이제 아이가 셋이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골고루 세 아이를 주셨는데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이제 공주고 셋째가 기집애인데 제가 좀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찬수 목사님보다 제가 2년 동생이에요. 형님이신데 저는 딸 둘이 시집갔고 제가 할아버지예요. 손주가 둘이 있어요. 제가 까져가지고 25세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희 딸이 또 저 비슷해가지고 22세 시집을 갔어요. 걔가 지금 29살인데 그건 핵심이 아니고 저희 둘째 아이가 작년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첫째 아이는 7년 전에 시집을 가고 둘째 아이가 26인데 작년에 시집을 갔어요. 얘네들은 뭐 엄마 아빠가 너무 이제 행복하게 사니까 빨리 결혼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작년에 이 아이를 시집 보내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이제 대안학교를 하거든요. 대안학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상가 7층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좀 좁아져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학교 겸 예배당을 짓자. 그래서 성도들이 결정을 했고 성도들이 그렇게 결정하도록 제가 이제 은근히 이제 뒤에서 조절을 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성도들이 결정했다는 걸 저는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졌는데 한 뭐 이 정도 규모죠. 그런데 아무도 거기서 결혼식을 안 해요. 완전히 허허벌판에 교회 건물만 하나 달랑이 있어서 목사님도 와보셨는데 진짜 이상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허허벌판에 교회만 달랑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제가 모범적으로 우리 딸을 내가 교회에서 결혼시키겠다 선포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앞으로 교회에서 결혼 많이 좀 시키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결혼시키기로 선포하고 나서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 축의금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담임 목사가 자기네 교회에서 딸을 결혼시키면서 이게 성도들에게 축의금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알량하죠. 집에 가서 이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훨씬 더 저보다 쉽게 결정하실 것 같은데 저는 막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가 또 꽤 개혁적인 목사인 척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그러는 게 합당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여보 이번에 축의금 안 받는 걸로 우리 합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따라야죠 라고 말하는데 얼굴이 확 죽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낙심한 얼굴로 뭐 당신이 말하면 따라야지 뭐 그러면 근데 말 끝에 뭘 하나 딱 붙였어요. 대출을 또 받아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건축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여기 정자동 사시는데 어머니 집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헌금했거든요. 그 아직 한 푼도 못 갚았는데 대출을 또 받아야 되겠다는 말을 뒤에 가서 딱 붙이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그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어른 중에 김인중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12~13명 목회자가 지금 8년째 막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수다 떠는 모임이 있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그러면 내가 그 모임에 가서 물어보고 그 모임이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에 우리가 따르면 어떻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얼굴 확 사는 거예요. 살면서 여보 오늘부터 나 열심히 기도할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주 금요일에 제가 갔어요. 가서 쫙 얘기했더니 저희 또래 저보다 약간 형님들 막 이런 분들은 다들 조용해요. 한마디도 못해. 왜 다들 이제 자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김인중 목사님이요. 저를 뚫어지게 노려보는 거예요.
한참을 제가 막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폼 좀 잡지 마 그러시더라고 한마디로 폼 좀 잡지 마 네? 당신 그렇게 멋있는 목사 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성 당신네 교회는 그러지 않을걸? 당신네 교회에 축의금 받지 않고 결혼 넉넉히 시킬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몇 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축의금을 받지 않으면 결혼식 시키는 게 참 쉽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당신이 축의금을 안 받고 교회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축의금 받을 때마다 죄책감 느끼게 하고 싶어? 그렇게 멋있고 싶어? 폼 잡지 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굉장히 창피했고 굉장히 시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편으로는 좋더라고요. 축의금 받아도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축의금 받았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고백을 하고 그랬더니 성도들도 막 웃고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좋더라고요. 받으니까. 제가 그 이후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폼 잡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자아를 잘 죽이는 목사로 폼 잡을 수 있다는 거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건강한 목회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폼 잡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볼 때 와, 저 사람 희생적이야. 저 사람 굉장히 헌신적이야. 안 해요. 하나님은 다른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계산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래서 저는 죽는다는 것은 치열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이거는 진짜 끝없는 질문이지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거다라는 정식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왜? 모든 상황에서 그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의 문제고 나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끝없는 질문, 정직한 질문, 내 자신의 내면을 성령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끝없이 비춰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자신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죽는다는 게 이거다는 성령의 빛이 와서 진짜 죽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좀 이따 그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그 간증을. 여러분 오늘 기분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저희 둘째 딸 이야기를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엄청나게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시간이 모자르면 그냥 가고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했어요. 여기 유대인으로서 믿는 자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 당신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이 여러 이방 세계를 다니면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상당히 경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당신이 이렇게 영적 대척점을 이루고 각을 세우는 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안위를 위해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지만 뉘앙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형제 중에서 율법을 하나님 앞에 율법의 결례를 행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바울 당신이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의 결례를 행하는 일을 앞장서서 행하실 때 비용도 당신이 되시고 당신 율법을 존중한다는 모습을 좀 이들 앞에 보여주십시오. 나쁘게 말하면 한번 쇼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판단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이건 지금 복음적 배려인지 정치적 쇼인지 꼼수인지 정치적인 꼼수를 부리는 건지 복음적 배려인 건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바울 같은 성격에 도 아니면 뭐고 옳고 그름 하나님 진리 아니면 비진리 이게 선이 분명한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적당히 뭔가를 쇼를 함으로써 그들과 어떤 내적인 일치를 한번 겉으로라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에 대해서 바울 같은 성격은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할 뿐이 아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예스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율법의 결례를 쭉 행하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재수없게도 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바울을 매우 미워하는 유대인이
이제 오순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을 발견하고 바울 멱살을 잡고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았어요? 이놈 죽여야 됩니다. 이 사악한 놈, 모세 율법을 멸시하고 할례를 경멸하는 이놈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온 열방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선동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막 왕창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때리는데 죽일 듯이 때린 거죠. 진짜 내버려뒀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이런 말 들을 때 미안한 분들은 성경을 좀 더 읽으시면 돼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자, 바울이 어떻게 고생하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피를 쏟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열방을 다니면서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그 중요한 일을 수없이 많은 오해를 받아가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따위 제안을 해가지고, 바울을 이런 궁지에 빠뜨리고, 이런 봉변을 당하게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적 배려냐, 정치적 꼼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제 뒤통수를 딱 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너 그런 질문을 왜 하는데? 그런 질문을 왜 하죠? 이게 복음적 배려인지 정치적 꼼수인지 이거 왜 질문하죠? 제가 유보적 상황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자, 결과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이죠. 결과가 바울에게 모욕적이었기 때문이죠. 결과가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식이라니까요. 너 왜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아닐 수 있어요. 너 왜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다 결과 보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들은 결과 보고. 계속 유보적이에요. 언제?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나 만족할 만한 결과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르익질 않아요. 신앙이 무르익는다는 건 뭐죠? 여러분, 유보주의자들은요. 계속해서 상황을 판단하면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홍해 앞까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왜? 홍해 앞은 막다른 길이거든요. 뻔하거든요. 그 사람들 미리 다 피해요. 미리 다 피하기 때문에 결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미련하게, 어리석게,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 간 사람만 막다른 골목 홍해 앞까지 가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한 자만,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가기로 정한 자만 갈 수 있는 곳이 홍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그러한 홍해의 기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 똑똑해요. 솔직히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죠.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스했을까요? 간단해요. 바울은요, 그들이 제안한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좀 약간 희생적인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그들과 함께 섬겨줌으로써 이방인의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그들이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 일치의 승리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렇지 않아서 이번처럼 봉변을 당하고 심지어 얻어맞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만일에 죽는다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왜? 그는 죽으러 왔으니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코 패하지 않는 방식의 삶은 죽음이 목적이 되는 삶이더라고요. 내가 나의 죽음을 목적으로 삼잖아요.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종류의 도전과 모함과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통도 전부 다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모두가 승리를 위한 요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둘째 아이가요,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에서 3학년 될 때, 제 아내가 거의 한 2, 3년 동안 늘 입에 달고 산 말이 있어요. 죽고 싶다는 거였어요. 사모도 그런 얘기 잘 합니다. 여보, 나 죽고 싶어. 얼마나 이런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해도 된다고 저희 딸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 딸한테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딸이 뭐 얼마든지 하라고. 근데 정말 저도 그때 저희 딸을 굉장히 싫어하고 증오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상상을 그냥 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성적표를 가져오면 뭐 이제 반이 42명인데 42명 중에 이제 39등이었어요. 항상 39등. 뭐 이제 성적은 별거 아니,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다른 거 얘기하기가 미안해서 성적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9등이 이래서 제가 이제 제가 격려하느라고, 야, 너 뒤에 그래도 3명이나 있어. 그러면 걔네 다 운동부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딸이었는데 정말 엄마의 속을 얼마나 헤집어 놓는지. 한 번은 저랑, 이 아이가 중3 때인가? 저랑 한번 심각하게 말싸움이 붙어가지고요. 저랑 이제 말로 막 이제 논쟁을 했는데 그 아이가 말 끝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싫어하는 거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 순간에 하는 말이겠지만 너무너무 서럽고 막 세상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빠 그렇게 싫어하는 거 몰랐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진짜로. 너무너무 고통을 느꼈어요. 근데 어떻게 얘가 중3에서 고등학교 갈 고등학교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가 어떻게 알아서 고등학교를 갔어요. 저기 화성 저 끝에 두레의 그 두레 자연고등학교라고 저희 김진홍 목사님이 세운 이제 그 학교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가는 이제 학교를 지가 어떻게 알아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에게 상당한 선견지명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안 식구 중에서 제일 먼저 화성에 진출했어요. 얘가 오래전에 먼저 화성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거기 가서도 뭐 완전히 바닥. 공부를 안 해요. 아예. 근데 얘가 고1 때 제가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하림이 어떡할까요? 하림이 어떡할까요? 이대로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하림이 어떡할까?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야, 너가 너의 딸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너가 너의 딸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 너에게 맡겨준 너의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야. 이런 식의 깨달음이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딸을 진짜 사랑하지 않고 있었어요. 진짜 미워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저희 딸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이가 갈리도록.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래도 이 정도 딸이면 괜찮다. 이제 얼굴이 무척 예뻐요, 저희 딸이. 그래서 얼굴 생각하고 또 이게 목사로서의 아빠 목사의 기준에 안 맞추더라도 그냥 웬만큼 중간보다 좀 못한 정도까지 내가 봐줄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전제 속에서만 그 아이가 웬만큼 맞춰주는 것 같이 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때만 좀 예쁘다는 느낌을 가졌지. 솔직히 얘를 존재 그 자체로 기능적으로 좋아한 것이지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 아침에 진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회개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이제 막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집에 가서 너희 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라. 이런 감동이 오는데 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진짜로 죽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뭐 자존심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자존심 안 센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여튼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이에게 사과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미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시키시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도 잘못한 거예요. 그런 기도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하라고. 그래서 마음을 정말 진짜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느낌?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게요. 죽으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죽어라. 죽어라. 뭐 본회퍼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은 와서 죽으라는 뜻이다. 근데 우리는 사실 절대 안 죽거든요. 죽으라는 뜻이다. 근데 죽음이 뭔지 그때 조금 느낀 거예요. 아, 이거 죽는 거구나. 내 자아 속에서 무엇이 죽지 않으면 절대 미안하다는 고백, 너 사랑한다는 고백, 너 사랑하지 못해서 정말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다 잘못한 거야. 라는 이 말, 내 안에서 뭐가 죽지 않으면 안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집까지 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집 앞에 가서 정말 눈 딱 감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미안해. 하나님이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주셨는데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아. 너 사랑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오늘부터 너 사랑하려고 노력할게. 너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사랑할게. 너에게 요구하지 않을게. 그냥 너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고 할게.
그랬는데요. 얘는 들을 때 건성으로 듣더라고요. 아, 그 사과를 취소할 뻔했어요, 제가. 건성으로 들어. 그냥, 알았어. 뭐 이런 식이에요. 속은 물론 다르겠죠. 근데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죽는다는 게 뭔지를 그때 조금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 약속을 했, 제 내면에서 약속했어요. 용돈을 달라 그러면 무조건 3배. 시간 내달라 그러면 무조건 3배.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서초동에 있을 때인데 거기서부터 남양만까지 이제 가서 차 몰고 와서 간식 사주고 치킨 사주고 친구들 나오라 그래서 하고 이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공부 뭐 이런 얘기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그 존재를 즐거워하기로 애를 쓰면서 늘 기도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즐거워하기로. 근데요, 고3 때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고3 때.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제가요, 그 문자를 받고요, 엉엉 울었어요, 진짜. 엉엉 울었어요. 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얘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까? 막,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하림아, 너 대학 안 가도 되니까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 그랬어요, 제가. 근데 얘가 대학을 지원해 보겠대요. 너가 어떻게 대학을 지원해? 성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농어촌 특례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얘가 선견지명이 있다니까요. 농어촌 특례로 한 명, 영어과에 한 명 뽑는데 지원을 한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괜찮아. 너 지원해 본 게 어디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대기번호 1번이래. 야, 너 그럼 2등 했잖아. 그랬더니, 어! 두 명 지원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뽑는데 한 명이 붙고 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둘이 손잡고 주님 붙은 그 친구가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는데 걔가 다른 학교 갔어요, 진짜. 저희 딸이 서울대학교 영어과에 들어간 거예요. 조금 남쪽에 있는 서울대학교예요. 남서울대학교라고 있어요. 천안에 남서울대학교. 그래서 대학교를 이 친구가 들어갔는데요. 진짜 기적이죠. 저희 집안에 어떻게 이 딸이 대학생이 됐을까. 이거 막 늘 보기만 해도 막 학교 가는 것만 봐도 막 저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성적표를 1학기 거 안 가지고 1, 2학기 거를 한꺼번에 보여줬는데 올 F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냐. 니네 학교는 출석만 잘해도 C, D 주는 학교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 F냐 그랬더니 와, 대학 생활이 나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대학 생활이 너무 재밌어서 수업을 안 들어간 거야, 얘가. 한 번도. 그러고 나서 1학년 마치고 호주 가겠대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가겠대요. 그래서 호주 갔다가 오면서 이 친구가 엄마, 아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았어. 공부할게. 그러더니요, 방학 때 모든 빵꾸난 과목을 계절학기에 다 메꾸고 3학년, 4학년, 2년 연속 국가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한 명 뽑아주는 그, 뭐죠, 이렇게 창업. 창업에 한 명 뽑아서 국가 지원받고 학교도 지원해주는 거기에 뽑혀가지고 얘가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우리 교회 부목사예요. 저희 딸이 사모님이 됐어요. 하림 사모. 아유, 그 신랑이 제 사위가요. 제가 옛날에 충현교회에서 섬길 때 너무너무 아끼던 제자거든요. 진짜 아끼던 제자인데 어떻게 그 녀석이 잘 커가지고 교육자가 그 교회 충현교회 교육자 하다가 제가 개척한다니까 그냥 와서 저희 교회 교육전도사 하면서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희 딸한테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둘이서 결혼을 했어요. 너무 해피하게 잘 살아요 지금 둘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해피엔딩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알게 됐어요. 죽음이 상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희 딸도 제가 죽고자 할 때부터 죽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아이도 아빠의 그 모습이 너무 강하게 남은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럴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그럴 인간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라도 죽음이 목적이 되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 속에 약간의 순종인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한 인생을 다루어 가시고요. 우리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예쁘게 크고 있어요. 진짜로. 이건 진짜 저희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적. 제가 바라기는요, 이번에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고민했어요. 이거 고난주간인데 이렇게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다. 뭐 고난주간 우리 울면서 보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죽는다는 게 뭐냐를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죽음으로써 그 뜻이 드러나고 그 뜻이 드러날 때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내가 못 죽으면 주님의 뜻은 감춰요. 주님은 당신의 뜻을 감추세요. 왜? 억지로 절대로 우리를 밀어붙이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죽을 때 뜻이 드러나고 뜻이 드러날 때 나는 더 잘 죽게 돼요. 이 선순환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 스토리가 사라지고 그분의 스토리가 내 삶 속에, 내 삶이 아니죠. 그분의 삶이 되는 스토리가 쌓여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잖아요. 죽고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분의 스토리가 쓰여지려면 그분의 뜻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손발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죽음이 목적이 되는 삶이어야만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내가 너무 시끄럽거든요. 내가 너무 사실 너무 시끄럽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오늘은 그 할 말은 할 수 없지만 사실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뜻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죽음이 얼마나 서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써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서의 교회됨이 이루어지는 핵심은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죽음, 결코 패하지 않는 삶, 죽음을 목적으로 하는, 죽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또 우리 가정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 요즘에 이 찬양이 저에게 너무 좋았어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받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나를 위해 생명.
목에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아멘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 발보리 그 언덕에서 발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아멘 물결 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여러분 돌이켜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뻔히 알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하는 것일까요? 성령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 하나님 나의 실자가 되게 하시되 우리 부부지간에 내 자녀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 나의 삶의 매우 구체적인 어떤 선택과 결정에 바로 이 말씀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지고 주 앞에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저희는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는 죽는 삶보다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주님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겉으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늘 우물쭈물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계산이 더 빠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 삶, 바울이 걸어간 그 삶, 주님께서 보여준 그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 늦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삶, 그 죽음의 삶이 정말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린 후에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주님 저희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끝까지 유보하는 유보주의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내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 아이 앞에서 여전히 저는 왕이었습니다. 저희 직장에서 저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주님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저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죽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같이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요. 아버지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왕이었습니다. 끝까지 왕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척했지만, 제가 집중하고 집중하는 속으로 척했지만, 주님 아니었습니다. 주님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나타나고 하고서 주님의 자유스럽지 않게 주님을 주인으로 세우고 주님으로 보시며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하나님은 제가 만들어낸 어떤 것을 이루길 원했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 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끝까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슬픔을 주실까 말 것인가, 아버지를 슬픔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저의 아들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계산적이었던, 끊임없이 계산적이었던 우리의 어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척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척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말씀해주시오. 아버지, 우리 자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왕이고 싶고, 여전히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아버지, 우리 어둠을 깨달으시고, 주여도 와주옵소서. 간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부여주옵소서. 그리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실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목표여야 되는데, 그 자유 죽는 삶이 목표여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내 불안 듯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내 딸이 이렇다고, 내 자녀가 이렇다고, 내 육상이 이렇다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 인생을 믿게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낱낱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간간히 웃으면서 들었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의 끊임없이 방황하는 모습이 우리 주님에게는 눈물이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점점 희미해질까? 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뎌질까요? 왜 끊임없이 머뭇거리게 됩니까?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는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계산합니다. 자꾸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제 자신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척만 했습니다. 주님, 그런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제 방법을 찾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